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우리가 참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참 마음도 편해지고 이야기도 너무 잘 통하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마음도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왕이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좀 대화 내용을 곱씹을 때도 좀 좋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참 좋을 텐데 어렵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아마 오늘 강연을 듣고 나면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쾌와 열정의 아이콘, 전 MBC PD이시자 작가 김민식 PD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저는 좋은 대화는 경청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잘 듣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주 MBC에서 이 연락이 왔을 때 너무 반가웠던 게 저에게 좋은 소통에 대해서 가르쳐준 두 공간이 있는데 하나가 MBC고 또 하나가 제주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 제주도와 MBC라고 하는 이 두 공간에서 제가 배운 소통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원래 공대를 다녔어요. 공대를 다니면서 석탄채굴학, 석유시추공학 이런 공부를 했었는데 전공이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제가 1987년도에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과연 21세기에는 어떤 직업이 유망할까 궁금해서, 자 여러분,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을 잘 들어야 되냐면 고수들을 찾아가서 들어야 돼요. 아무 사람이나 하는 얘기를 다 듣는다고 내 삶이 좋아지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 근데 이 좋은 어른들을 만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겁니다. 제가 1980년대 도서관에서 읽은 책에서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국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가올 21세기에는 커다란 두 가지 변화가 온다. 하나는 세계화, 또 하나는 정보화. 가만 생각해봤어요.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가 온다면 나에게 필요한 도구는 뭘까? 전 그게 영어라고 생각했어요. 세계화의 시대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글로벌 마켓에 나가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팔 수도 있을 거고, 정보화의 시대에 최신 정보는 영어로 만들어져서 나오니까 내가 영어를 잘하면 통역이나 번역에 도움을 받지 않고도 최신 정보를 내 걸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영어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근데 도서관이 또 되게 좋은 게요, 뭔가 잘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또 도서관입니다. 가서 영어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검색해서 학습소에서 시킨 대로 영어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제가 영어 통역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외대 통역대학원에 이제 들어가서 통역사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영어를 한국에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항상 CNN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통역하러 이렇게 세미나에 가면 연설하는 건 제가 잘 통역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연사가 질의응답 시간 같은데 이럴 때 이렇게 객석에게 이렇게 농담을 던지면 영어로 한 조크를 우리말로 옮기는데, 자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이 연사가 웃기려고 한 말이니까 우리말로 내가 통역을 했을 때도 이 말이 웃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통역대학원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한국에서 혼자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해서 미국식 유머 이 표현이 좀 약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저에게 조언을 주셨어요. 미국 시트콤을 많이 봐라. 미국 시트콤은 거기에 온갖 재미난 대사들이 나오니까 그걸 이렇게 열심히 보다 보면은 미국식 유머도 좀 익숙해질 거다. 제가 미국 시트콤을 본데 처음에 정말 당황했던 게, 그 시트콤은 왜 보면은 왜 그 방청객들의 웃음소리가 와 이렇게 나잖아요. 이 안에서는 막 사람들이 막 웃는데 난 이게 왜 웃기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열심히 들었어요. 계속 들었어요. 시트콤을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서 이 사람들이 왜 웃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안 들리는 부분은 또는 왜 웃기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들었거든요. 잘 들어봤어요. 이해가 가고
나중엔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트콤이 그냥 보면 재미가 없는데요. 캐릭터를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 시트콤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한 명 한 명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걸 이해하고 보면은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더 재밌게 다가오더라고요. 자, 제가 문제는 영어 공부를 위해서 미국 시트콤을 보다가 시트콤에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재미난 시트콤이 한국엔 없었어요. 1995년 당시에는. 그래서 그때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이 재미난 시트콤을 내가 직접 한번 만들어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MBC 이제 PD로 지원을 하고요. 제가 MBC 이 면접 보러 갔는데 이게 면접관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 제가 96년도 MBC PD 공채 지원하러 갔더니 심사위원이 물었어요. 지난 1년 동안 MBC에서 방송한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오. 제 차례가 됐는데 저는 하나도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통의 고수가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내가 모르는 어떤 질문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몰라도 어떻게든 아는 척 꾸미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 딱 차례가 됐는데 얘기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지난 1년 동안 MBC 프로그램 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그러세요? 아, 저는 저기 통역대학원 재학생이라서 평소에 CNN 뉴스를 청취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지 우리나라의 TV를 볼 시간은 없습니다. 다시 묻더라고요. 아무리 당신이 통역사라도 가끔씩 머리 식힐 때 보는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건 있지 않을 거냐?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활자 중독자라서 휴식을 하고 싶을 때는 그냥 책을 읽지 TV를 보진 않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묻더라고요. TV를 안 보는데 왜 도대체 방송사 PD가 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처럼 책 좋아하는 사람이 볼 만한 프로그램도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심사위원이 저의 이 지원 서류를 쭉 이렇게 보다가 근데 김민식 씨, 고등학교 내신 등급이 15등급에 7등급, 네, 반에서 50명 중에서 24등 하셨다고. 예, 고등학교 때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네. 네, 왜 이렇게 성적이 났습니까? 자, 아까 얘기했죠.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건 진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사춘기를 좀 심하게 알았습니다. 김민식 씨, 대학교 성적표 보니까 과 정원 72명 중에서 70등. 예. 아유, 그래도 꼴찌는 면하셨네. 또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제 뒤에 있는 두 명은 수배 중인 운동권이라서요. 그 친구들은 시험을 못 봤어요. 김민식 씨, 대학교 성적은 그럼 왜 이렇게 났습니까? 제가 사춘기가 유난히 길었습니다. 김민식 씨, 우리 MBC에서 PD 뽑을 때 주로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서 명문대, 신문방송학과 나온 이런 사람들을 뽑는데 우리가 왜 김민식 씨 같은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TV도 안 보고 별로 공부도 안 한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의 시청자가 5천만 명인데 하나같이 중고등학교 때 드립다 공부만 한 범생이들이 만드는 프로그램만 봐야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만드는 프로그램도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얘기를 듣고 뽑아주신 저는 MBC 선배님들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실무 면접은 이제 어찌어찌해서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3차가 이제 합숙 평가인데 야, 이게 진검승부예요. 이게 한 150명 정도 이렇게 MBC 의정부에 있는 MBC 연수원에 모아놓고 150명을 1박 2일 동안 합숙 평가를 하는 건데요. 그 평가 과정 중에 이게 있었어요. 기획안 작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2시간을 줍니다. 1시간 동안 기획안, 예능 프로그램 기획안을 작성을 하고 1시간 동안 8인 1조인데요. 8명이서 각자 자기 기획안을 발표를 하고 그중에서 가장 좋은 기획안 하나를 뽑으라는 그런 그 과제였어요. 다들 막 열심히 자기를 하는데 저는 예능 기획안을 구경해 본 적도 없어요. 나는 그냥 공대 나와서 영업사원 하다가 통역하다가 여기 시험 시트콤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러고 아무 생각 없이 왔기 때문에 예능 기획안이라는 걸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데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겠어요? 솔직하게 그냥 전 항상 솔직하게 나는 예능 기획을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어서 제 거 발표할 건 없고 그냥 다른 분들 발표하는 거 듣겠습니다 그러고 근데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어때요 여러분 8인 1조로 이렇게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들 다른 사람 발표할 때 자기 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난 아직 내 발표가 아직
남았는데 그러면 내 거를 가는 다른 사람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차피 내가 발표할 건 없으니까 그냥 다 들었어요. 일곱 명 거. 그리고 저는 나중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회의하는 시간에 저는 이 기획안이 이래서 재밌었고요. 이 기획안은 이래서 좋았었어요. 근데 저는 이 기획안을 가지고 요 출연자 구성을 해봐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말았거든요. 제가 합격한 거예요. 제가 합격한 거예요. 최종 합격에서. 그래서 제가 저를 뽑아주신 선배님을 나중에 입사하고 이제 만났을 거 아니에요. 전 너무 궁금했어요. 선배님, 저는 그 기획안 평가에서 제 기획안을 내지를 못했는데 왜 저를 뽑아주셨나요? 그분이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PD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다. PD가 자기가 재미난 기획안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PD는 좋은 기획안을 알아보는 사람이다. 기획안은 출연자가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가가 쓰기도 해요. 이를테면 어떤 출연자가 요런 아이템 한번 해보시죠. 작가가 이런 기획안 한번 해보시죠. 라고 이렇게 해왔을 때 그걸 들어보고 잘 듣고 이거 재밌겠네. 야,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겠는데? 라고 아이디어를 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합숙평가에서 제가 남 얘기를 제일 잘 들었대요. 잘 들을 수밖에 없었죠. 아는 게 없으니까.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PD는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잘난 사람들을 모으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전 그다음부터 MBC에서 일하면서 제 주위에 잘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저보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에게 대본을 맡깁니다. 저보다 잘생긴 사람 찾아요. 아주 쉽겠죠. 그 사람에게 출연을 부탁해요. 그리고 저보다 미적 감각이 더 뛰어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에게 카메라 앵글을 맡겨요. 그리고 난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우와 좋은데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여러분 소통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딱 두 마디만 잘하시면 돼요. 뭐냐 하면 사과와 감사.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저는 현장에서 항상 미안합니다로 시작해서 고맙습니다로 끝내려고 그래요. 제가 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제가 공대 나와서 PD가 되었으니까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다 각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작가는 대본 쓰는데 전문가, 출연자는 연기의 전문가, 촬영감독은 카메라 앵글의 전문가. 제가 뭘 얘기를 했을 때 그쪽에서 근데 김 감독 여기서는 풀샷이 안 나와요. 그냥 투샷으로 가시죠. 라고 하면 바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앵글 감각이 부족해서 몰랐습니다. 그러면 투샷으로 가시죠.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야기할 때 스태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요. 듣고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미안합니다. 근데 이렇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해요. 자 이러면요.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리더들은 이 두 가지를 잘 하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 내가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내 잘못을 인정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왠지 지도자는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될 사람인 것 같고 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혹시 약점 잡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잘못했을 때는 잽싸게 빠르게 사과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과와 감사 이 두 가지 표현만 잘해도 인생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삶에서 감사할 일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항상 누가 이렇게 뭘 해주시면은 감사합니다. 분장 고맙습니다. 카메라 앵글 잘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사과와 감사만 잘해도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PD로 일하면서 이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주위에 잘난 이 스태프들을 모으고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청춘 시트콤 유논스톱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이제 연출 데뷔를 했는데 많이들 또 도와주시고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또 잘 나가고 호응도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시청자들의 이야기에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이 2001년도 방송된 프로그램인데요.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그 MBC 시청자 프로그램 게시판 같은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와서 이제 프로그램 보고 막을 하는데 청춘 시트콤 유논스톱이니까 주로 시청층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어린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전 거기에 가서 항상 댓글을 달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생각해봐요. 이건 나의 꿈이었잖아요. 내가 그
미국 시트콤 프렌즈라든지 사인펠드 같은 이런 시트콤을 보면서 내가 언젠가 시트콤을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내가 시트콤을 만들게 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아, 너무 재밌어요. 오늘 그 조인성과 그 박경림의 러브씬은 너무 멋있었어요. 막 이런 걸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항상 저는 댓글을 달았는데, 자, 이게 PD가 당시에는 시청자 게시판에 와서 잘 보는 사람이 잘 없었고, 그리고 본다 하더라도 직접 댓글을 다는 PD들이 잘 없었어요. 제가 댓글을 다는 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더 오는 거예요, 이제. 자,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한번 댓글 달고 나면 그 밑에 다라라락 다른 글들이 올라오니까 제가 그 글을 이제 찾기가 쉽지가 않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imbc.com이라고 있어요. MBC에서 그 온라인 이제 이 게시판이라든지 프로그램 온라인상 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PD님이 댓글을 달아주면은 그걸 보는 시청자분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그 밑에 다른 글들이랑 자꾸 묻혀가지고 글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우리가 김민식 PD의 연출일기라는 코너를 하나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온라인에다가 인터넷에다가 그 PD 연출일기를 한번 써보라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거의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쓸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저는 글을 쓰기가 너무 쉬웠어요. 왜 그러냐면 시청자 게시판에 가잖아요. 사람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오늘 조인성이 박경림한테 그런 그 했던 거는 왜 그런 걸까요? 왜 양동근은 그런 멘트를 한 건가요? 이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면은 그걸 보면 내가 아 그거는요 오늘의 연출일기 오늘 그 장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건요 하면서 설명하기가 쉬워진 거예요.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말을 그냥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데요. 잘 듣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소통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습관이 만들어지는 가장 첫 단추는 경청이에요. 좋은 대화는 경청에서 시작되고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은 데서부터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는 소통의 고수가 되는 방법은요. 저는 양극단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하나는 겸손함, 또 하나는 자신감이에요. 자, 겸손함과 자신감은 완전 반대되는 그런 자세잖아요. 근데요, 저는 지금도 매년 200권 이상 책을 읽거든요. 제가 200권 이상 책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알고 싶은 게 많고 궁금한 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는 책을 펼 때 저의 자세는 겸손함이에요. 이 저자에게서 무언가를 배우겠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호모 아딕투스라 그래서 어떤 분이 요즘 시대를 중독의 시대, 모든 사람들이 뭔가 쉽게 중독되는 시대라고 해서 이제 그런 책을 읽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 중독의 문제를 10년 넘게 연구한 어떤 교수님의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분에게 배워야 되는 사람이죠. 나는 모른다라는 겸손함에서 시작을 해서 책을 읽고요. 자, 근데 책을 다 읽고 덮을 때쯤에는 저는 이제 자신감을 얻어요. 아, 내가 비록 이 교수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10년간 연구한 이 분야를 한 권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 책을 한 권을 읽었으니까 이제 나는 중독 경제라는 게 뭐고 호모 아딕투스 왜 요즘 사람들이 중독에 쉽게 노출이 되는지 그 이유도 이제 알게 되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사람은 겸손함에서 시작해서 자신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제가 PD로 일을 한 방식이에요. 저는 MBC 입사하고 방송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항상 들었어요. 이 장면은 어떻게 촬영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 제가 예능 PD 한 10년 일하다가 나이 마흔에 드라마 PD로 직업을 바꿨거든요. 직업 바꿔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드라마 찍는 거 여러분 아주 쉽게 여러분도 당장 내일부터 당장 드라마 찍으라 그러면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가서 물어보면 돼요. 작가한테 가서 그냥 대본을 읽어요. 쭉 읽어보고 재밌잖아요. 그럼 재밌습니다 하고 끝나면 돼요. 근데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가서 물어보면 돼요. 작가님, 이 대본에서 이 장면은 왜 이런 걸까요? 이 사람은 주인공은 왜 이런 걸 하는 걸까요? 물어보면 돼요. 그럼 작가가 뭐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납득이 가면 아 그렇군요. 된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배우들을 모아서 그 대본을 가지고 이제 연습을 시켜요. 대본 리딩을 다 합니다. 쭉 들어보고 다 재밌으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근데 어라? 저 배우가 연기하는 저 톤은 내가 생각했던 그 캐릭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끝나고 가서 물어보면 돼요. 나는 이 캐릭터를 조금 더 명랑하고 발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좀 이렇게 우울한 그런 분위기를 연기해 주셨는데 왜 그런 걸까요? 물어보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납득이 가면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면 갈 때까지 물어보면 돼요. 납득이 안 가면 이상하다 나는 이 대본에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쉽죠? PD로 일하기 쉬워요. PD로 일하기가 정말 쉬워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PD는 자기가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일하면 되게 폼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내가 촬영장에서 지시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가 내죄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연출할 때 거기에 꼬맹이 7살 난 아역 배우가 와요. 저는 이 친구한테도 물어봐요. 이 친구가 딱 오면은 아, 요 씬을 혹시 어떻게 준비해 오셨어요? 그럼 물어보면은 이 친구가 있다가 그 아빠가 이렇게 들어오면 자기는 이렇게 앉아 있다가 아빠를 향해서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뛰어가지고 이렇게 앉으면서 아빠 품에 안기면서 아빠 배고파 짜장면 사줘 이렇게 저는 준비 왔으금 하잖아요. 근데 내가 갑자기 보고 아니야 친구 캐릭터는 그런 캐릭터 아니야. 그냥 아빠한테 달려가서 이렇게 안기지 말고 여기 소파에 그냥 앉아 있어. 아빠 들어오면은 소파에 앉아서 팔짱 끼고 이렇게 있다가 아빠 왔어 나 배고파 짜장면 사줘 라고 해. 왜냐하면 대본상에는 그냥 그것만 있거든요. 아빠 왔어? 나 배고파 짜장면 사줘인데 이거를 달려가서 아빠 왔어? 나 배고파 짜장면 사줘로 하느냐 소파에 앉아서 아빠 왔어? 나 배고파 짜장면 사줘 라고 하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시킨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하라고. 근데 얘는 생각해봐요. 대본이 5일 전에 나왔어요. 5일 동안 집에서 엄마한테 물어봤겠죠. 엄마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엄마가 아빠가 들어왔으니까 너가 달려가서 아빠한테 안기고 막 해서 5일 동안 연습을 한 거예요. 5일 동안 아마 자기 아빠를 대상으로 이렇게 연습을 했겠죠. 아빠 왔어? 배고파? 이걸 5일 동안 연습을 해서 왔는데 촬영장에 왔더니 감독이라는 사람이 보더니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소파에 앉아서 그냥 팔짱 끼고 해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했어요? 5일 동안 연습한 게 있다 보니까 하이 큐 하면 얘가 움찔하다가 아 참 아니지 그래서 앉아서 이걸 해요. 7살짜리가 이걸 몇 번을 하다 보면 계속 NG가 나겠죠. 왜냐면 얘는 이게 안 익숙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몇 번 이런 과정을 한 두세 번 반복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 7살 난 아역 탤런트도 알게 돼요. 뭘 하게 된 줄 알아요? 절대 미리 준비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미리 3박 4일 동안 연습하고 오면은 현장에서 시킨 그 감독의 지시하고 달라가지고 헷갈리고 NG가 늘어나는 거야. 차라리 가서 어떻게 자 이신 말이야 너가 앉아있어 앉아있다가 아빠가 오면은 팔짱 끼고 이렇게 그러면 네 하고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자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7살 난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일하는 모든 스태프들이 다 그래요. 촬영 감독이 대본을 미리 보고 연구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아 이거 앵글 오케이 여기서 내가 한번 앵글 힘줘야겠어. 카메라 크레인 딱 해가지고 장비 해서 위에서부터 쫙 내려오면서 멋진 그림 한번 이러고 왔는데 내가 아니요 그냥 카메라 세팅하고 그냥 바스트로만 갈게요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지금 힘이 빠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대본 연구 안 해요. 그냥 와서 네 감독님 네 어떻게 할까요? 아 원샷이요? 알겠습니다. 요래도만 가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드라마 촬영장에서 50명이 일하는데 머리를 쓰는 건 나만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지시를 먼저 하지 않고 질문만 계속 하잖아요. 이 씬 어떻게 연기하실 거예요? 이 씬 어떻게 찍으실 거예요? 이 씬 조명 어떻게 묻기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집에서 3박 4일간 대본 연구를 해요. 감독이 물었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뻑 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소통의 고수가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말을 막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죠? 아니에요. 리액션이 중요해요. 내가 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기가 막힌 연출이다. 그렇게 역시 카메라 감독님 워킹 아 좋은데요? 그렇게 가시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고 상대가 내놓는 제안에 대해서 감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이요? 너무 편해요. 나는 머리 쓸 일이 없어. 이 사람들이 50명이 다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일터에서 소통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정이 필요해요. 애정, 열정, 충정.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돼요.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일에 대한 열정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일하는 것도 힘든데 굳이 열정까지 일에서 발휘해야 돼?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만약 본인의 일에서 업무에서 열정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 왜냐하면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누군가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 일을 기회만 주어지면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나는 그 일을 하면서 열정 없이 그냥 할 거면 기왕이면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양보해 주면 안 될까? 대신에 양보하고 나는 나의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인생은 별거 없어요.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게 똑같은 일을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어느 누군가는 그냥 월급 받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돈 안 줘도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난 너무 좋아하는 일이니까 누가 돈 안 줘도 이 일은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둘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기량의 차이는 벌어질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일에 대한 열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충정. 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 회사도 좋고요. 같이 있는 그 시장도 좋고요. 전문 분야도 좋고요. 이들에 대한 어떤 충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출연, 내 프로그램에 나온 배우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또는 내가 그래도 MBC 우측 상단에 MBC라고 로고가 찍혀서 나가는 이 프로그램만큼은 이 MBC라는 이 회사에 누를 끼치지 않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라는 충정이 있어야 저는 소통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사람하고 대화를 하기가 편해져요. 그렇잖아요?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소통의 달인 되기 쉽지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우리가 다 대화를 잘할 수 있고 여러분 경청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경청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감정노동이에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경청하는 건 감정노동이에요.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요. 그리고 내가 일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조언에 대해서 내가 더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경청이 쉬워지고요. 그리고 내가 회사에 대한 충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회사에 대한 평판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난 우리 MBC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과연 시청자들의 MBC에 대한 반응은 뭘까? 귀 기울여 듣게 되고요. 그 얘기를 저는 회사 사람들한테 또 나눌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좋은 MBC, 나를 이 소통의 고수로 만든 MBC를 나는 왜 나왔느냐? 제가요, 세상의 이야기에 너무 열심히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21세기에 찾아올 변화는요, 세계화, 정보화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세 번째 변화, 고령화예요. 고령화 시대는요, 우린 이제 다 100세까지 살거든요. 자, 100세까지 사는 시대에는요, 한 직장에서 끝까지 버티는 게 답이 아니더라고요. 저 그리고 제가 MBC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24년을 MBC 다니면서 느낀 건데요. MBC에서 너무 높은 데까지 너무 잘 나간 사람들일수록 퇴직하고 나서 힘들어요. 내가 그래도 MBC에서 보도국장이었는데 내가 MBC에서 드라마 감독이었는데 이걸로만 살다가 60에 정년퇴직하잖아요. 노후에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령화 시대에는 우리가 70, 80에도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럼 과연 나는 70, 80에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50대 초중반에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70, 80에도 일을 해야 돼요. 70, 80에 일을 하려면 50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명퇴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찾아온 공간이 제주도였어요. 12월 31일자로 명퇴하고 1월 3일날 제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3박 4일 이제 있으면서 한라산도 눈 내린 이제 한라산 콱. 그때 제가 한라산 성판악 가서 이렇게 백록탑까지 오르고 그리고 이제 딱 내려와서 다음날 그 성산 일출봉에 있는 그 김밥집 있어요. 그 김밥집에 가가지고 아침 이제 김밥 먹으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이제 여행 오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예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MBC를 다니면서도 휴가 내고 여기 제주도에 많이 왔거든요. 근데 언제 왔겠어요? 4, 5월 아니면 9, 10월에 왔죠.
제가 그때 그 김밥 사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항상 제주도가 4, 5월이나 9, 10월 봄, 가을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때만 항상 왔었는데 1월에 와보니까 1월도 좋네요. 한라산, 눈 쌓인 한라산도 보고 1월도 좋은데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제주도 내려온 지 몇 년 됐는데요. 제주도는 1년 12달 다 좋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탁 깨달은 거예요. 1년 12달 제주도 다 좋다고? 그럼 나는 1년 12달 제주도를 한번 와봐야겠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가고 그 한 해 동안 한 게 뭐냐면 1년 12달 제주라 그래서 매달 한 번씩 3박 4일간 제주도에 왔어요. 화요일 날 아침 비행기 타고 와서 금요일 날 오후 비행기 타고 떠나요. 항공권이랑 숙박이 제일 싸요. 화요일 아침 비행기, 금요일 날 오후 비행기. 근데 제가 1월 달에는 성산포에서 지냈고요. 2월 달에는 서귀포, 3월 달에는 모슬포. 그러니까 한 번 딱 오면은 그냥 공항에서 버스 타고 딱 그 장소 가서 거기서 3박 4일간 숙소에서 그 근처에 있는 올레길을 한 3코스, 4코스를 걷고 3박 4일간 걷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저는 1년 12달 제주가 좋았던 건 뭐냐면 그 전에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휴가 내가지고 제주도에 오잖아요. 3박 4일간 휴가 내서 제주 오면 정말 좋아요. 제주도는 언제 와도 너무 좋은 곳이죠. 근데 이렇게 좋은데 항상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알아요? 제주 공항으로 갈 때. 제주 공항으로 가면서 이제 슬슬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지난 사흘, 나흘 너무 잘 놀았는데 이제 서울 가면은 매일 쌓여 있을 거고 업무 쌓여 있을 거고 막 해야 할 일이 또 쌓여 있고 다시 그 사람 많고 복잡복잡한 그 지옥철 서울 그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기 위해서 다시 서울로 간다는 너무 괴롭거든요. 근데요 제가 그때 2021년도에 1년 12달 제주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주 공항을 갈 때 약간 이렇게 아 이제 제주를 두고 가네 할 때 제가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공항 가가지고 다음 달에는 언제 올까? 언제가 항공권이 제일 쌀까? 언제가 숙박이 제일 그리고 다음 달에는 그래서 어디를 갈까? 모슬포를 갈까? 협재를 갈까? 삼양해수욕장 쪽에 가볼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전 제주도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2015년도인가 자전거 타고 제주도 일주한 적이 있거든요. 자전거 타고 이제 3박 4일간 이제 공항에서 자전거 빌려가지고 일주를 했는데 그때 서귀포에 어느 숙소에 갔더니 제가 이제 자전거 끌고 이제 일주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짐 좀 자전거 이렇게 거기 숙소에 이렇게 갔더니 사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그 연세에 힘들게 자전거 타고 일주를 하시냐고 제가 아 예 그러지. 아유 다음부터는 스쿠터 타고 하세요. 아 스쿠터 타고도 해요. 그러니까 스쿠터 타면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제가 2021년 4월에는 스쿠터 타고 또 일주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2021년도 한 해 동안 원래 정 코스를 다 돌았어요. 원래 길을 완주를 하고 제주도는 걸어서 다녀도 좋고 자전거로 다녀도 좋고 스쿠터로 다녀도 좋고 렌트카 뭐로 해도 다 그때그때마다 볼 수 있는 게 다르고 풍광이 달라져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주도가 저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공간인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요 특히 저처럼 이렇게 막 나름 이렇게 MBC에서 막 드라마 감독하면서 막 이렇게 그 직장 생활 막 열심히 하던 사람은 어느 날 퇴직하고 나면은 공허감이 몰려오고 내가 더 이상 세상에서 쓰임새가 없다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어쩌면 앞으로 나는 쓸모없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일로서 나를 증명하지 못하니까 나의 쓸모가 사라진 게 아닌가 약간 그런 그 우울감이 있거든요. 근데 1년 12달 제주를 하면서 그 우울감이 싹 사라진 거예요. 왜냐? 그냥 계속 설레기만 하죠. 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노후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왠지 노후가 되면 나이 들면 몸이 여기저기 아프게 될 것 같고 돈 벌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는데 저는요 두려움은 소문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두려운 생각이 들 때 바로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나 뭐 할 때 즐겁지? 나 뭐 할 때 신나지? 그걸 생각하고 설렘과 즐거움을 찾아가면 돼요. 저는 많은 선배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퇴사하고 나면은 괴로울 것이다, 외로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는 괴롭고 외롭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에겐 제주도가 있는데 제주도 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3박 4일간 여행만 해도 매달 제주도를 가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날 서울에서 견딜만 해져요.
서울에서 어느 날 힘들고 심심해도 그러면 저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도서관에 가지고 그럼 다음 달에는 제주도 어디를 한번 가볼까? 하루하루의 삶이 설렘으로 가득해지고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좋은 대화는 경청에서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경청을 잘하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즐거워야 돼요. 우리는 내 삶이 즐거워야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요. 누가 얘기하는 거 듣고 있으면 아야 뭐 또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있어. 아야 뭐 별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계속 저렇게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잖아요. 내가 행복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 누군가가 그 말을 독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자기 얘기만 길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이 힘들 때는 그거 듣기가 싫거든요. 근데 내가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내가 삶이 일상이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 보면서 평소에 오죽 외로우면 오죽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여기 와서 저렇게 그래. 그럼 더 물어봐요. 저는 그랬어? 아이고 어쩌면 아이고 그런 일이 다 있었어? 너무했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실컷 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도 이제 잦아드는 순간이 와요. 근데 사람이 제가 이렇게 그 아이들 10대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술자리에서 어떤 식당에서 젊은 사람들 막 할 때 사람들이 점점점 목소리가 올라가고 또는 막 센 단어들이 나와요. 욕설이라든지 막 이렇게 센 단어들이 막 나오는 그건 뭐냐면 다들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안 들어주잖아요. 여러분 네다섯 명 있을 때 다들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들을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목소리를 크게 하거나 욕을 하면 되거든요. 욕을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일단은 긴장을 하잖아요. 그건 별로 좋은 그 방법은 아닌데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말을 하는 거는 그냥 내 생각을 얘기를 하면 되는데 듣는 거는 타인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와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청의 고수, 잘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의 삶이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평균 수명 60이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한 두 가지만 하고 갔어요. 뭐냐면 일단은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생존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번식이었거든요. 그냥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일해서 돈 벌고 그래서 애 낳고 키우고 가면 끝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는 평균 수명 90이잖아요. 자, 평균 수명 60일 때는 생존과 번식만 하면 되는데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100세 시대에 생존과 번식보다 전 우리에게 주어진 더 중요한 활동은 저는 창작과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유전자를 퍼뜨리지 말고 좋은 이야기, 좋은 생각을 만들고 그걸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게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쓴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유전자만 후대에 남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생각과 좋은 이야기 같은 걸 밈이라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걸 우리가 퍼뜨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통의 고수가 되어야 하고요. 좋은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즐겁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 산 그 결과물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고수가 모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야 이 강연을 듣고 우리 소통의 고수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김미식 PD님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오늘 되게 유쾌했어요. 정말 평소에 그 유쾌함과 열정이 강연에서도 그대로 묻어나서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그나저나 요즘에 이제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퇴직하셨잖아요. 네. 퇴직하고 이제 여행을 진짜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네. 여행 말고는 또 뭐하고 지내세요? 저는 평생 매년 200권의 책을 읽는 사람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근데 깨달았어요. 매년 200권의 책을 읽으면서 살았다면 언젠가 노후에는 매년 한 권씩 책을 써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매년 한 권씩 책을 쓰는 사람으로 요즘은 살고 있고요. 올해는 강원국 선생님과 함께 말하기의 태도라는 책을 냈어요. 저는 그래서 제주 MBC에서 연락 왔을 때 야 어떻게 말하기의 태도 저자에게 소통의 고수 출연 제의가 왔나
시의적절하다라고 생각해서 반가운 마음에 달려왔습니다. 오, 그러네요, 진짜. 네. 정말 우리가 소통의 고수님을 잘 모셨네요. 자, 오늘도 저희가 또 우리 방청객 분들에게 또 궁금하신 사항인데 미리 저희가 좀 받아봤습니다. 우리 김민식 PD님에게 궁금한 게 참 많은데 먼저 제가 하나 뽑아볼게요. 아, 전 요것도 사실 좀 궁금해요. PD님도 사실 작업하실 때 보면 갈등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과 작업을 하셨는데 갈등 상황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갈등을 갈등처럼 안 보이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해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라? 지금 내가 한 지시에 대해서 이 출연자 혹은 스텝이 반론을 제시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은 갈등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한 어떤 제안에 대해서 더 좋은 제안을 내주셨네? 라고 생각하면 이건 갈등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협업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 이제 근데 물론 그럴 때는 있어요. 나는 되게 좋은 의도라고 얘기했는데 상대에서 기분 나빠하면서 잠깐만요 지금 이거는 아니잖아라고 막 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갈등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죠. 강의 중에 되겠는데 빠른 사과.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그건 제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연출은 품이 넓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품이 넓으면 갈등 상황이 아니라 다 모든 게 다 내 안으로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갈 때도 있고요. 근데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한 사람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뭔가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혹시 나한테 적의를 가지고 한 얘기인가? 적대감을 가지고 한 얘기인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정말로 호의를 가지고 한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이 사람이 나에게 적의를 드러내거나 적대감을 보이는 어떤 확실한 뭔가가 있기 전에는 내가 미루어 짐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 나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믿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나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잘되라고 해주는 얘기다 라고 믿고 거기서 일단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안 되냐면 내가 마음이 힘들 때 왠지 세상 사람들이 다 날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왠지 다 가면 다 나한테 시비 거는 것 같아. 라고 느낄 때는 누가 좋은 거로 해준 얘긴데도 내가 꼬깝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문제인 거예요. 상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제가 그래서 책을 1년에 200권씩 읽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계속 수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은 상태로 있어야 좋은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쉽진 않지만 이렇게 또 김민식 PD님처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또 이걸 듣고 한번 생각하고 좀 한번 다시 한번 그쵸 나를 돌아보게도 되는 것 같고 그래요. 우리 PD님도 직접 하나 뽑아주세요. 저는 아이들과 소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아이들과 소통의 고수가 되는 비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리액션만 잘하면 돼요. 아니, 정말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리액션 이거예요. 아이가 두 살, 세 살 때 아빠 놀아줘 라고 할 때 놀아주는 거예요. 아빠 놀아줘 하는데 잠깐만 아빠 이것만 좀 하고 조금만 기다려 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면서 잠깐만 너 아까 보던 거 조금 더 보고 있어. 이거는 뭐냐면 아이에게 어떤 신호를 주는 거냐면 미안하지만 너보다 더 소중한 뭔가가 나한테는 있어. 근데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살 때는 아이가 놀아달라고 하면 그냥 놀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소통의 고수는 뭐냐면 리액션이라 그랬잖아요. 자, 리액션은요. 혼자 가서 하는 게 리액션이 아니에요. 액션이 있을 때 리액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사춘기 아이가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는데 혼자 그냥 방문 벌컥 이러고 들어와서 우리 아들 뭐 해? 우리 아들 오늘 학교 생활 어땠어? 아니에요. 그거는 액션이죠. 리액션이 아니거든요. 그냥 리액션은 아이가 와서 뭐라 그러면 그래? 아빠 뭐뭐뭐뭐 어때? 그래? 항상 이게 리액션인 거야. 자, 그래서 저는 아이를 키울 때 육아를 하면서 소통하는 법 쉬워요.
그때그때 그 아이가 하는 것에 집중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은 줄 알아요? 전 이게 되게 슬픈 게 아이가 어리고 엄마 아빠에게 많은 관심과 어떤 이 행동을 요구하는 나이 때는 우리가 너무 바빠요. 우리가 30대 초반 회사에서 막 일하고 막내로 우리가 이제 한 40 넘어가면 50 다 돼 가잖아요. 그럼 사실 이제 회사에서 별로 하는 일 없어요. 관리니까 그냥 일 시키고 에너지가 남아 돌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아들 붙잡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아니 이제까지 어렸을 때는 나 안 보고 본인 내 바쁘다고 출장 다니고 내 야근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피곤하다고 내 하던 사람이 여러분 아이가요 딱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만 지나가도요 그 다음부터는 학교에서 아이들과 만나는 그런 관계가 더 중요하지 가정 내에서의 관계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뒤늦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래서 저는 소통은요 타이밍이에요. 어린아이가 놀아달라고 할 때는 놀아주면 되고요. 다 커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걸 존중해주면 돼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들 이걸 거꾸로 합니다. 애가 어릴 때는 내가 피곤하니까 쓰러져 있어서 애가 마냥 귀찮고 그리고 애가 크고 나면은 이제 내가 좀 심심해지니까 애랑 좀 놀아달라 그러고 결국에는 이것도 리액션.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액션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해주면 되네요. 오늘 정말 우리 소통의 기술부터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사실 듣는 내내 너무 열정이 넘치셔서 덕분에 좀 에너지도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고 마지막으로 우리 또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1년 12달 제주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삶은 하루하루가 다 선물이구나. 여러분 삶은 하루하루가 다 선물이에요. 제가 1년 12달 제주를 하는 동안은요 당연히 제주도 와서 올레길을 걷든 한라산 영실코스를 걷든 다 하루하루가 선물이었는데요. 재밌는 건 서울에 있을 때도 이제 선물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으면서 하는 건 뭐냐면 지난달에 갔던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보면서 아 이때 야 이 집 정말 전복뚝배기 맛있었는데 그리고 다음 달에 이 집에 또 가야겠다. 가서 전복뚝배기 먹으러 또 가야겠다. 설렘이 있고요. 자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아 내가 지난달에 이렇게 가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온 덕분에 오늘 내가 이걸 다시 되새기면서 또 행복하구나. 그래서 여행은 세 번 행복해요. 준비하면서 설렘으로 행복하고요. 하면서 행복하고요. 갔다 와서 찍은 사진 보면서 추억을 되새기면서 행복하고. 자 근데요. 그러면 이렇게 세 번의 행복을 즐기다 보면요. 하루하루가 다 선물이에요. 여행을 해도 선물이고 갔다 와도 선물이고 가기 전에도 선물이고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다 선물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루의 선물을 주셨네요. 우리 김민식 PD님 감사합니다. 'Forever could never be long enough for me to feel like I've had long enough with you.' Get the world now, we won't let them see. But there's one thing left to do.